자, 2021년 IT QXL A형이고요. 목표값 찾기 필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목표값 찾기 나왔네요. 오랜만에. 지금 한 세 달? 세 달 만인가요? 자, 이 작업은요, 항상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목표값 찾기,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급 필터.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고급 필터는 어디든 나와요. 목표값 찾기에도 고급 필터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그쵸? 고급 필터는 항상 공통으로 나오고, 하나는 목표값 찾기를 한 다음에 고급 필터를 하느냐, 아니면 고급 필터를 하고 표 서식을 바꾸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둘 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시면 쉬워요. 자,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자, 항상 똑같아요.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를 범위로 합니다. 이 작업은 어떤 작업이 되었든 요 범위를 해요.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래요. 자, B4부터 H12 요만큼을요 그대로 복사합니다. 컨트롤 C를 누르거나 혹은 복사를 누르시면 돼요. 복사하시고요. 제2작업 아까 만들어놨죠? B2셀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붙여놨는데 오른쪽 클릭해서 어떤 걸로 붙여놓지 아까 되게 많았는데 여기서 그냥 모두 붙여놓으세요. 어떻게 붙여놓으란 말 없으면 그냥 첫 번째 거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클릭. 선생님 이거 샵샵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거 뭐예요? 어떡하지 이거? 좁아서 그래요. 좀 넓혀주면 돼요. 잡고 이렇게 쭉 넓혀주면은 바뀝니다. 근데 이거 뭐 하나하나 할 필요가 없어. 왜? 여기에 따로 주어지는 데이터가 없잖아. 그러면 그냥 눈에만 보이면 돼요. 그래서 전체 잡고 그냥 대충 뭐 BC 사이든 CD 사이든 더블 클릭 따닥 해주면은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이렇게 깔끔하게만 보이면 됩니다. 자, 됐어요. 자, 복사해서 이 작업 시트에 B2부터 모두 붙여넣기 했어요. 다음 작업 시작할게요. 첫 번째 목표값 찾기예요. B11부터 G11까지 셀을 병합하래요. B11 여기부터 G11 요만큼이네요. 병합하는 거 아까 해봤죠.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자, 됐어요. 병합했고요. 전기요의 가격 평균이라고 입력하래요. 전기요의 가격 평균 맞나요 이거? 맞네. 전기요의 가격 평균 입력을 했고요. H11셀에 H11 여기죠. 여기에 뭘 하래? 전기요의 가격 평균을 구하래. 그리고 밑에 D에버리지 함수를 쓰래요. 함수가 아직 안 끝났네요. 아이쿠 하시면 되지 뭐. D 함수 해봤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는 D에버리지 나왔다. 그쵸? 더블 클릭해서 함수를 보면은요. D에버리지니까 짐작할 수 있어. 데이터베이스고요. 에버리지 평균 구하는 거야. 자, 해서 전기요의 가격 평균이래. 전기요 여기 있다. 전기요. 이거 따로 색깔 안 칠할게요. 이제 다 할 줄 알 거니까. 자, 데이터베이스는요. 전기요 들어가야 되고 메뉴 들어가야 돼요. D 함수니까. 그리고 가격 평균이래. 그러니까 가격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요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메뉴 들어가고 전기요가 들어간 거 그리고 가격 들어간 거. 자, 필드는 몇 번일까? 1번, 2번, 3번이겠네. 내가 알고 싶은 가격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필드는 3. 조건은요. D 함수는 다 똑같아요. 메뉴 방식이 전기요인 거. 이렇게 잡으면 평균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확인. 누르면 요딴 식으로 나와요. 자, 됐어요. 평균 입력했고 뒤에 에버리지 했고 테두리도 그리래. 테두리 그리지 뭐. 이거 두 개 다 해서 테두리 그냥 모든 테두리 그려주시면 돼요. 테두리 그렸고요. 그쵸? 나왔죠? 숫자 가격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격이니까 심표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자동 바뀝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뭐 후수점 이거 다시고 눈에 잘 보이게 114,003인데 11만이 되려면 에어셀 카모. 에어셀 카모 어딨냐? 여기 있다. 첫 번째 있네. 에어셀 카모 이거네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름인가? 어쨌든 에어셀 카모 요게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요 요 세 개. 그러니까 요거의 평균이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변하면 이것도 변하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면 이게 11만 원이 딱 떨어지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변경하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목표가 잡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해서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자, 원하는 값 요게 바뀔 거야. 11만 원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돼? 위에 데이터예요. 데이터 예측에 여기 옆에 예측에 가상 분석을 클릭해 보면은요 목표값이 있습니다. 찾았나요? 이 어디 있는지 아셔야 돼요. 목표 찾기를 클릭해 보면은요 처음에 내가 골랐던 H11이 선택이 돼 있어요. 수식셀은요 첫 번째 내가 바꾸고 싶은 값 골라주시고 찾는 값 몇 해야 돼? 110000. 쉼표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쉼표는 인간이 알아보기 쉽게 하는 거지 쉼표는 거의 입력할 필요 없어요. 이 숫자만 쓰면 돼요. 자, 바꿀 셀값 뭘 바꿀 거야? 이거요. 에어 셀카모의 가격 요걸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면은요 확인을 눌러 보면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얘 11만 원 바뀌고요. 얘가 가격이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해서 목표값 구한 거예요. 끝난 거야 이게.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끝. 목표값 찾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만 확인하시면은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나요. 지금 설명하면서 하니까 오래 걸렸지 실제로 제가 하면은 2분 3분이면 끝납니다 이거.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쉬워요. 너무 쉬워. 자, 고급 필터요. 제품 코드가 R로 시작하거나 소비 전력이 200 이상의 자료에 무달명 이것저것을 추출하세요. 고급 필터는요 조건을 주고요 그 조건에 맞는 값을 원하는 값만 짠짠짠 걸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필터입니다. 자, 일단 조건들이 제품 코드가 R로 시작하거나 소비 전력이 2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쵸? 조건을 어디다 해? B14부터 조건 입력하래요. B14 여기 있네. 여기서부터 조건 하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제품 코드가 R로 시작하거나 제품 코드 여기 있네. 그래서 이거를 제품 코드 써도 되는데 쓸 필요 없어요. 쓰지 말고요. 그냥 여기 있는 거 복사하세요. 컨트롤 C 눌러서 여기 14에 컨트롤 V 하세요. 선생님 이거 그럼 서식이 달라지잖아요. 서식이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고급 필터는 서식보다 이 글자 내용만 봅니다. 그러니까 제품 코드 그대로 입력하시고 제품 코드 어쨌는데 어떻게 하라고? R로 시작하거나 R로 시작하는 거 어떻게 쓰냐면요 얘는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대성문자 써야 돼요. R로 시작하거나 R 어쩌고저쩌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뒤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별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R 별 하면은요 R로 시작하고 뒤에는 어떤 게 나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요게 조건입니다. 자, 됐고요. 소비 전력이 200 이상인 자료. 소비 전력 어딨어? 여기 있다. 이거 복사해서 옆에다 붙여놓을게요. 이게 똑같아야 돼. 이거랑 똑같아야 돼서 타이핑하면은 이거 두 줄 또 잘못 쓰고 하면은 아예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복사해 쓰세요. 자, 소비 전력이 어떻게 하라고? 200 이상. 아까 이상이라 해봤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아요. 몇? 200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냐면요. 자, 고급 필터는요 항상 조건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뭐 이거나 뭐뭐 하거나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는 뭐뭐 이면서로 나옵니다. 뭐뭐 이거나 라는 거는요 영어로 or. 그러니까 이거 여도 되고 저거 여도 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입니다. 트루예요. 근데 뭐뭐 이면서 뭐뭐 라고 하면은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d로 여기거든요. 이게 진짜 실제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A 이거나 B 라고 하면 or.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고요. 뭐뭐 이면서 뭐뭐 A 이면서 B 라면 A and B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만족해야 참. 둘 중에 하나만 틀려도 그건 false.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는요 뭐뭐 하거나 라고 했으니까 or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 함수는요 항상 가로로 해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같은 줄이 아니라 다른 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거 만족해도 오케이 이거 만족해도 오케이 라고 이해를 해요. 못 외우게 됐으면은 둘 중에 하나만 외우세요. 그냥 뭐뭐 하거나 라고 하면 다른 줄, 뭐뭐 이면서 하면 같은 줄, 둘 중에 하나만 외우셔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유형이에요. 자, 됐어요 해서 이상인 자료에
뭐 찾고 싶어? 모델명, 방식, 제조사, 가격, 데이터만 추출하래요. 요것만 필요해. 복사 위치는 B18부터. B18에 모델명. 모델명 어딨어요? 모델명 있다. 모델명을 B18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또뭐 있어? 방식 제조사. 방식 제조사. 그리고 또 가격. 이렇게 네 가지인가 봐요. 모델명, 방식 제조사, 가격, 데이터만 추출하래요. 그래서 이네 개만 쓴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밑 작업은 끝난 거예요. 자, 필터할 내용들은요, 바로 여기 있어요. 요 데이터들, 요만큼. 요것도요? 아니요, 요거 필요 없고요. 요만큼만. 요만큼만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어떻게? 위에 보면요, 정렬리 필터에 고급 있습니다. 고급 클릭. 하면은 제가 지금 방금 잡은 요 범위가 자동으로 목록 범위에 잡혀요. 자, 조건은요, 조건, 여기 있었지. 요만큼이었죠. 그쵸. 조건은 요만큼이었어. 됐죠? 복사 위치는 요 아래 요건데, 아이고, 클릭이 안 돼. 왜? 위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장소. 자, 깜빡깜빡 커서. 자, 다른 장소 어디냐면요. 요네 개요. 밑에는 클릭 안 해도 돼요. 괜찮아. 요렇게만 잡아주면은 알아서 밑에 잡힐 겁니다. 밑에 쭈루룩 나올 거예요. 됐죠? 확인, 클릭.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 밑에 이렇게 자동으로 골라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칸이 안 이뻐요. 다시 다 됐으면 전체 잡고 더블 클릭해서 전체 맞춰주면은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만점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위에 목표값 찾는 거, 데이터에서 목표값 찾기 해서 하는 거, 그리고 고급 필터 이 조건만 잘 잡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 작업도 끝. 이 작업 80점. 너무 쉬우니까 다 맞췄으면 좋겠어요. 체크!